자, 그러면 오늘은 많은 말씀 드리지 않고 먼저 박현상 차장님부터 모셔서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뭐 중간에 잠깐 다른 방송 하다가 보니까 코스닥이 한 3%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네. 종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가 3.46% 빠져서 922포인트에 마감을 했어요. 막판에 더 밀렸군요. 그러니까는 코스피는 53포인트 마이너스에서 2908포인트. 예. 둘 다 종가가 저가입니다. 안 좋은 거죠, 이런 거는. 그렇죠. 종가까지 뺐다라는 얘기 자체는 조금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안 좋은 거고요. 오전부터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뭐 미국장이 좋게 끝난 상황에서 네. 아침에 시장에서 9시 한 반 정도까지는 굉장히 환호를 했었습니다. 네,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9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까지 좀 상승을 하다가 보니까는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현장에서 매매하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올려쳐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올려쳐놔라 하고 제가 오랜만에 지점 채팅방에다가 가즈아 이러면서 제가 막 쳤습니다. 원웨이로 가자. 왜냐하면은 이게 시장이 빨리 바닥을 할 거면은 빨리 돌려놓고 종가까지 쫙 당겨놔야지 시장 참여자들이 중간에 계속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이러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하면 안 되고 간만에 외쳐봤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자 가자 하면서 제가 채팅창에 많이 썼었어요. 네네네.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거의 고점이었던 상황이었고 9시 반 이후부터 조금 조금씩 밀리는데 요 며칠 일어났던 현상인데 나스닥 선물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중국장이 안 열리니까는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권에서 살짝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설 때 선물이 툭툭 부러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도 같은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많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점심때쯤부터 시장이 조금씩은 돌렸던 상황이고 네. 아침에도 3% 이상까지 시장이 빠졌다가요. 장주 한 1시 반 정도 조금씩 돌렸던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갑작스럽게 밀리다 보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이게 아침에 빨리 돌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침에 강했던 섹터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쪽 베팅을 하러 들어오셨던 분들이 만약에 오후까지 시장이 강하지 않으면은 그 반대 매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가 이제 우리는 안타깝기 때문에 빨리 돌려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아침에 들어왔던 물량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계속 밀리니까는 소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신용에 대한 반대 매물 물량이라든지 네. 혹은 이런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 물량들이 네. 갑작스럽게 나오게 된 상황이고 조모님께서 조금 전에 여쭤보시긴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가정산이라 그래가지고 1시 이후부터 저희가 담보 부족 계좌를 좀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그럼 아마 증권사마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미리 좀 연락을 좀 드리고 관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제까지는 몇 계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 조금 나오긴 했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은 했는데 오늘 1시 반에 열어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네네.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거가 종가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도 2시 반 혹은 3시부터 좀 돌려 하다가 3시부터는 좀 솔직히 이제 포기를 좀 한 거죠. 지금 3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시장이 세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부담은 있겠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조금씩은 종목별로 다를 수는 있더라도 종가 기준은 모든 종목, 웬만한 종목이 다 종가 기준으로 저가로 끝난 상황이고 아마도 오늘 들어왔던 물량 혹은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 자체가 실망 매물로 바뀌면서 종가에 다 쏟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오늘 좀 뭐 평소에 저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날이었는데 소위 좀 크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안 오셨던 분들이 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11시 12시 사이에 전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좀 기분이 나쁘다 지금 시장 상황이 매우 나빠서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고 다른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저희 3% 방송을 보셨대요. 지난주 금요일날 보셔서 전문이랑 같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올해 벌었던 수익을 다 깨지신 분들이 늘어나고 네. 있었고 그 보셨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고객님 같은 경우 오늘 작년 것까지 다 토했다. 작년 것까지요? 네.
오늘 네. 하루에?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늘까지 손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잘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있었었던 지금 시장,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그만큼 빨리 돌려놔야 되고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반등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왜 그렇게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종목들이 솔직히 밸류에이션은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투기적으로 혹은 그냥 물량이 다 쏟아져서 소위 주가가 그냥 부러진 경우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장이 하락이 멈추면은요 그 종목이 반등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잡게 되면은 소위 굉장히 무위험 차익거래 같은 성격들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금만 잘 쥐고 하락만 멈추게 되면은 언제든지 수익 혹은 복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자신감을 주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시장 자체가.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종가까지 좀 재미가 없었게 좀 매매했던 상황이고 또 오늘 좀 욕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뭐 올라야 예. 되는 것도 이해하겠고 뭐 좀 욕 나온 상황도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미국 선물이 좀 플러스인 것 같다가 다시 마이너스 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공포심에 막 투매를 한 거예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제가 이제 파생상품 네. 예전에 매매를 많이 할 때 오늘 같은 날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네. 어제 미국장 올랐잖아요. 네. 아, 미국장 반등 들어갔으니까 이제 하락이 끝인가. 뭐 미국에서 금리 상승. 그리고 뭐 공급 스플라이의 뭐 문제, 네. 헝다 문제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아 미국은 이제 끝났다라고 해석하나 하면서 미국이 이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제 아침에 플러스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시장에 대한 선물을 매도를 통해서 이제 헷지를 하고 있을 때 이 헷지를 언제 푸는가, 예, 언제 푸는가로 맞습니다. 이제 예, 예.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오늘 같은 날은 음봉이 나게 돼 있어요. 네. 왜 은봉이 은봉 네. 아시죠? 아침에 시초가가 높고 종가가 낮은 거죠. 네, 네. 왜 은봉이 나냐면 그냥 오늘 시장을 안 봐도 은봉이 나는 게 뻔한 게 어제 코스닥, 코스피 다 안 좋게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박찬영님한테 방송 딱 시작하기 전에 물어본 거예요. 지점에서 그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 그거 이제 지점에서 계산을 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 담보 부족이 날 것 같으니까 증거금을 담보를 더 채우셔야 됩니다. 그 전화가 가는 거죠. 네. 그러면 돈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산 거잖아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아,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하는 마음에 매물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 어제부터 이제 어제가 첫 투매였다고 맞습니다. 보면.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마이너스 5쯤 됐어도 아, 됐어. 빨리 이거라도 팔아서 네. 반대 매매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하는데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팔고 싶으니까 아침 반등을 좀 기다리게 돼요. 기다리게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 또 신용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반등이 들어가면 아 좀 줄여야 되나 네. 해서 매물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반대 매매에 몰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 내가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팔지 하다가 이제 오후가 되면서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너무 공포에 휩싸이는구나. 네, 공포감에 어쩔 수 없이 오전에 못 판 걸 마이너스가 나면서 뒤늦게 막 몰려 나오게 돼 있어요. 몰려 나오게. 아. 그러면서 2차 투매가 나오는 현상이 아. 그런 메커니즘으로 나오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일반 주식으로 레버리지를 안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공포스러워요. 아니 그동안 2차전지 이렇게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막 매도가 나오지? 네네. 그것도 막 매수가에다가 밀어서 파니까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근데 그거는 반대 매매에 몰린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매도거든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좀 이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포감에 아 나도 네네, 팔아야 되나? 네네, 네네. 나도 팔아야 되나 하면서 투매에 동참하게 되고 그게 보통 이제 2차 투매에서 네. 나타나게 되는 예. 현상인 거죠. 오늘 그런 일들이 좀 뭐 관찰이 좀 됐습니까? 관찰은 예 오후 1시 반 이후에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됐고요. 종목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네. 선물이 반등이 나올 때 종목들이 쫓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매도 물량이 좀 더 많기 때문에 특히 오늘 오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오후 들어서 믿었던 섹터인 2차전지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이 8% 9% 이상씩 밀렸어요. 특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게 어제 10% 이상 급등했던 주식이 오늘 갑자기 하락 VI가 걸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급하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10% 이상 빠져서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주가 살아있어야 시장은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이고 근데 최근에 가장 큰 대장 섹터 역할을 했었던 2차전지가 오늘 첫 음봉이 크게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는 시장이 좀 부담스럽지 않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시장 그 시장의 소리가 아마 전달이 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경우는 그나마 지금 단단했던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단단한 섹터들이 엔터 섹터라든지 컨텐츠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단단했던 상황이긴 해요.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만약에 지금 시장이 살아 있으면은 혹은 바닥이 찍어 생각하면은 그 섹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저기 계속 전화를 받고 고민했던 부분이긴 한데 2000전을 들어갈까 하더라도 무너지고 그럼 지금 단단했던 엔터 섹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나마 현금을 가지고 근데 시장이 또 무너질 것 같아 그 섹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매수 강한 매수세가 들어갔을 경우는 좀 빠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막상 수급을 보면은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2760억밖에 안 팔았거든요. 얼마 안 팔았습니다. 심지어 코스닥 기관은 샀고요. 834억을 샀고요. 네. 코스닥에서도 얼마 안 팔았습니다. 정말로. 근데 매도 자체는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량 자체가 물량이 물량을 불러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올해 같은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올해 중에서 오늘 장이 가장 안 좋다 생각합니다. 아. 이게 저희가 이제 하락장을 올해 한 세 번 정도 겪었습니다. 3월 달에 크게 빠질 때 한 번, 네. 8월 달에 그 저기 IT 주식 많이 빠질 때 한 번. 지금 세 번째인데 저는 가장 기분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아, 오늘이. 예. 네. 그 세 번 중에 오늘이 제일 저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3월 달에 뭐 2920 네. 정도에서 멈췄었는데 오늘은 그 저점을 이제 깨버렸으니까.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공매도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공매도도 영향이 좀 있었습니까 오늘? 많이 크진 않았네. 네. 오늘 제가 공매도 얘기 좀 드리자면은요. 네. 오늘 기준으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공매도 거래 대금이 7,064억 원 정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일 대비해서 그래요? 1,500억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준이요. 네. 오늘 하루 공매도 때린 게 7,600억이에요? 7,064억이요. 64억? 네. 네. 전일 같은 경우가 8,500억 정도 나온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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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공매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막상 오늘이 지난 최근에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공매도가 늘어난 건 오늘 기준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오늘 아마 지금 공매도 얘기하시는 게 오늘 기사가 좀 크게 나온 게 있어요. 그 이제 그 뭐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도자료가 아마 나왔을 텐데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네 달간 공매도한 금액이 굉장히 천문학적이어서 우리가 이제 좀 대응하기 어려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도 기사를 좀 보긴 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아직도 저도 파악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수치를 어떻게 파악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저희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네. 기사상의 내용으로는 그 약간 심층적인 분석은 좀 약간 어려웠던 상황이긴 한데요. 항상 이제 그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뉴스들이 하락장에서 우리 눈에 더 잘 띄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2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하겠죠. 뭐가 200조예요? 네 달 동안 외국인들이 공매도한 금액 2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사상으로 좀 그런데 좀 나중에 좀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지금 막상 오늘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같은 경우가 오늘 361억 정도 나온 종목이 네이버고요. 네이버. 예, 그리고 그래. 삼성전자가 292억, 그리고 크래프톤이 253억 정도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약간 좀 기분이 나쁜 점 같은 경우는 거래소야 이 정도 금액은 버틸 수 있습니다. 종목들이. 근데 코스닥에서 제가 계속 볼 때마다 관찰되는 현상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169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154억 오늘 기준이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은요. 최근에 계속 나왔습니다. 공매도가. 그러니까는 최근에 많이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러졌고요. 네. 에코프로 비엔 같은 경우는 잘 버티다 오늘 부러졌던 상황인데 그리고 이게 그 공매도를 한 그 주체가 외국인일지 기관일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그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최근에 좀 그나마 강했던 섹터 종목을 미리 공매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기분 나쁩니다. 솔직히.
이건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항상 주식을 볼 때 2000년인가 많이 올랐다. 뭐 바이오가 많이 올랐을 때는 항상 올랐다 빠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2000년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이 뭐 100배 종목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혹은 네.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하락을 할 때마다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공매도가 많이 저희가 눈에 띄는 것도 현실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공매도가 오늘은 특징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최근에 점증적으로 좀 누적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오늘 좀 제가 저기 신장에서 좀 들었던 내용 같은 경우는 소위 전문의께 여쭤보신 게 똑같아요. 지점에 있지 않은 주식을 하는 외부인들. 예를 들어서 뭐 방송 전문가라든지 혹은 뭐 저기 증권사에 있는 IB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한테 반대면 나오는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목이라는 시장을 볼 때 항상 마지노선 같은 경우는 매크로 지표를 보다가 오늘 최근 이틀 같은 경우는 매크로 지표가 무의미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게 통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이성적인 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볼 때 나중에 볼 수 있는 우리 뭐 휴먼 인덱스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인덱스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정프로님께 좀 전에 여쭤보신 것처럼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고 했을 때는 막상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 않고 막상 그냥 심리적인 부분이 반대로 와전돼가지고 무너진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년에 이렇게 그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몇 번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표현을 보자면 뭐 국채 저희 그 부채 한도 협상 18일까지 있고요. 국채 금리 급등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헝다 지금 거래 정지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고요. 뭐 홍콩 지금 빠지는 상황 알고요. 중국 안 움직이고요. 네. 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저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장중에 마켓 코멘트를 막 주지 않습니까? 보면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현장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때 과연 고객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이라고 코멘트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경험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도 이제 좀 알아요. 어떤 마음이실지 아는데 경험적으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간이 며칠 나오게 되면은 좀 지나게 되면 이성적으로 설명돼서 구간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구간을 좀 버텨야 되고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전 지금의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도 아마 이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나오니까 우리 채팅창에서 공매도 관련해서 또 상환 기간 지적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때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좀 그 부분은 좀 달랐던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네. 상환 기간이 아마 제한이 없고. 네. 외국은 좀 뭐 그게 있었다. 요 차이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이유 하나로 빠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인 거죠 오늘은. 그냥 심리가 진짜로 가장 강하게 작용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그나마 오늘 좀 강했던 섹터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 게 그래도 엔터 섹터는 그래도 강하게 단단했고요. 컨텐츠 섹터 중에서 정말 오랜만에 CJ E&M이 5%나 올랐거든요. CJ E&M. 네. 좀 약간 저는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답했었고 솔직히 굉장히 시가총액도 좋은 상황인데 진짜로 많은 하락을 거쳐왔던 주식인데 오늘 시장에서 5% 정도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쪽도 한 0.6%.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콘텐츠 제작사 중에서 지리산이라는 콘텐츠가 10월 23일 날 방영 예정이고 네네네. 오늘 뉴스 보니까 BTS의 진인가요? 그 지리산의 그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 부분인지 모르더라도 오늘 A스토리가 지금 6%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뭐 다른 종목들은 일부 밀린 종목들이 있긴 있지만은 네. 그래도 엔터 컨텐츠 섹터는 조금 강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2차전지 쪽에 들어간 전해액이라 그래서 그쪽 후성이라든지 그쪽 첨가제에 들어가는 캠트로스 같은 약간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에서 솔직히 아침에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거의 10% 이상씩 올랐는데 종가 네. 기준 뭐 1, 2%에 끝나긴 했지만은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아침처럼 좀 정상화가 된다면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좀 있을 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빨리 투심이 돌리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쪽이 오늘 많이 빠진 모양이군요. 예, 지금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오늘 뭐 솔직히 이제 우리가 셀업체들 LG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1% 2% 정도 빠진 상황이긴 한데요.
기존에 강했었던 SKC라는 동박업체가 8% 정도 마이너스. 그리고 굉장히 대장주로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있었었던 에코프로비엠이 6%,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11%, 그리고 뭐 SKIT라는 분리막에서도 5%.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부러진 상황이거든.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크게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 확인하기는 오늘 하루 모양을 봤을 때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금 오후 들어서 갑작스럽게 부러졌다는 점을 봤을 때는 네. 시장 분위기가 이쪽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수익이 났던 섹터를 빨리 던져야 되겠다라든지. 왜냐하면 그 특히 코스닥을 신용으로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고집이 좀 있습니다. 고집이 좀 있어서 그래도 강했던 건 안 던지십니다. 왜 딴 건 좀 버리더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자금을 자산을 축적했던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던지거든요. 저거. 네네. 그러니까는 오늘 그게 오후에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난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조금 좀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요. 네, 혹시 일단. 우리 저 차장님께서는 아, 요 오늘 정도 분위기가 아, 뭐 종가도 아주 좀 안 좋게 끝나고 이랬으니까 아, 요거는 뭐 하루 이틀 특히 뭐 이번 주까지는 조금 어려운 장이겠다라는 느낌이 더 드세요? 아니면 아, 요 정도면 이제는 바닥에 온 거 아닌가? 바닥 근처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드십니까? 저희가 직원들끼리 얘기할 때 네. 바닥이란 말이 안 나와야 바닥이 잡히거든요. 그만큼 바닥이다. 바닥이다. 아, 그 말이 안 나와야? 네.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 거의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아, 다 공포에 떨면서 그냥 팔고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짜증이 났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 이제 그 뭐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메신저라든지 전화로 얘기했던 게 내일까지 깨지면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일까지 하락 나오면 안 된다. 근데 내일까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까지는? 네, 내일 적어도 내일 오전은. 아시다시피 정민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종가까지 3.4% 음봉으로 끝났으면은 소위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게 되고요. 내일 아침에 증권사 시초가로 나오게 되는데 아침에 오전 그 시장의 시간에서도 김프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8시 40분에 동시고가 딱 시작을 하니까는 코스닥이 5%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게 이제 증권사 같은 게 8시 40분에 딱 주문을 내지 않습니까? 네네네. 시장가로. 그러게 그 물량을 봤는데 8시 40분부터 9시까지 되는 시간 동안에 마이너스 5%에서 거의 마이너스 1%까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아, 이 종목은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8시 40분엔 공포였는데 네. 싸니까는 이걸 하는 매수세가 동시호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장이 좋았다는 표현 드리는 게 그 물량을 잡아먹고 올렸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근데 내일도 이런 현상이 한 번 정도도 반복이 될 가능성은 크고요. 내일 반복이 돼서 시초가에 밀리고 그다음에 오후에 돌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바닥 형성은 되었다라고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시장 분위기를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저번에 우리가 선물 뭐 차익거래 뭐 비차익거래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 차익거래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코스피 200 현물지수랑 코스피 200 선물지수. 네. 그 차이를 좀 보시면 되는데 장 마감에는 주식은 3시 반에 끝나고 네. 선물은 45분. 3시 45분에 끝나거든요. 네. 선물이 뒤에 끝나요. 그 선물 참가자들은 항상 이제 오늘 종가 포지션을 내일을 예상하면서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종가에 야 오늘 이렇게 외국인 매도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내일 더 밀리겠다 싶으면 선물이 오늘 종가보다도 더 낮게 밀려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백워데이션이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끝나고요. 오늘 되게 험악하게 끝났는데 네. 저는 이제 이틀째고 내일 아침에는 설사 미국 시장이 빠져도 우리가 좀 덜 빠지면서 시작했다가 아침에 반대매매 나오는 거 매물 소화하고 내일은 오히려 양봉이 나는 뭐 이런 그림을 저는 뭐 이래 생각을 상상을 해보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종가 선물의 베이시스가 어떻게 끝났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는데 지금 보면 코스피 200이 381.93으로 끝났거든요. 네. 현물이. 근데 네. 선물은 382.40으로 오늘은 이제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끝났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외국인이 한 1조 2천억 선물 때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약간 기분이 좀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 나오셨더라? 너무 시장이 슬림화돼서 올라가는 현상이 네. 몇 개만 올라가고 그죠? 네, 네. 2차전지만 올라가고 나머지 네, 네. 다. 그게 이제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 선물 베이시스로 보면 이제 백오데이션이 확 나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일 시장 분위기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데 물론 100%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예. 방향성을 가진다 이거죠. 예. 오늘 선물이 그나마 백오데이션에서 콘텐고로 플러스로 이제 전환하고 끝났다는 거는 네. 내일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험악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현석 차장님도 우리 투자자분들처럼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네. 여기까지 오시는 길 아마 굉장히 오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뭐 방송에서 또 뭐 오늘 장 어땠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네. 불편하셨을 텐데 하여튼 또 시간 내셔서 찾아주신 우리 박현상 차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